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명 중 1명이 황반 변성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반 변성은 실명을 초래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황반 변성은 크게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습성 황반 변성입니다. 습성 황반 변성은 망막 아래 혈관층에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겨 출혈이나 부종을 일으켜 시각세포를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이런 신생혈관들을 치료하는 것이 황반변성 치료의 핵심입니다. 황반변성 치료로는 레이저 광원고술, 광역학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법들을 통해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저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들은 레이저를 이용해 신생혈관을 파괴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주변의 정상적인 망막을 같이 파괴하여 시력 호전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망막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항체를 눈 안으로 직접 주사하여 망막 시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신생혈관을 퇴행시켜 시력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치료는 황반변성 치료 역사상 처음으로 습성 황반변성 환자에서 치료 후 시력이 치료 전보다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주사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한 주사치료로 큰 시력 호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체 주사치료를 받은 황반변성 환자 중 40%에서 시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50%에서는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기 전 아스피린 계통약과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분이나 고혈압 또는 다른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다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 후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그 횟수와 시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며 귀가 후 눈에 심한 충혈이 생기거나 안통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드물지만 2차적인 감염이나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치료는 보통 1개월 간격으로 3회 시행하는데요. 주사 3-4일 후부터 시력 호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회 주사 후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1-2개월 후 약효가 줄어들면서 다시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주사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황반변성은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꾸준한 주사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감사합니다.